보면 로켓 배송, 로켓 직구, 로켓 프레쉬. 뭐 프레쉬의 경우는 요즘 뭐 다른 스타트업들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, 쇼핑몰 월 정액이라고 해서 로켓 와우,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쿠팡맨. 안녕하세요, 진블로그 채널입니다. 오늘은 제품 리뷰보다는 한 서비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떤 서비스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직 이용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 네, 그런 서비스입니다. 바로 쿠팡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쿠팡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죠. 이렇게 당연하게 하고 있는 방식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말도 안 되는 방식이었어요. 보면 로켓 배송, 로켓 직구, 로켓 프레쉬. 뭐 프레쉬의 경우는 요즘 뭐 다른 스타트업들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, 쇼핑몰 월 정액이라고 해서 로켓 와우,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쿠팡맨. 그리고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거,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해준 게 아마 쿠팡의 정기배송이지 않을까. 그 다음에 쿠팡에서 배송을 받으면 항상 사진, 네, 도착했을 때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잖아요. 이것도 쿠팡에서 좀 유행을 시킨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다시 생각해보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. 일단은 삶 속에서 이렇게 배송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편해졌고, 더 신기한 거는 쿠팡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서 최저가 사이트, 근데 최저가 사이트를 안 뒤져보게 되는 거예요. 그냥 몇 푼 싸게 사느니 그냥 쿠팡에서 구입을 하겠다.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쿠팡의 맛을 딱 보더니 최저가 검색 안 하고 그냥 쿠팡에서 내일 새벽에 받을 수 있나? 이것만 확인을 한 다음에 받을 수 있다. 그러면 금액이 크게 차이 나지 않으면 그냥 쿠팡에서 주문을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발견을 했습니다. 그냥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차라리 좋은 서비스를 그냥 제공받는 게 낫겠다. 이 마인드를 갖게 해준 게 저는 쿠팡이 약간 선도주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. 초반에 이제 소셜커머스라 그래가지고 티켓몬스터가 이런 판도를 뒤집을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쿠팡이 이 쇼핑몰 업계를 완벽하게 뒤집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. 원래 제가 물건을 사거나 어떤 막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다나와, 애누리, 막 네이버 쇼핑 막 이런 데 다 들어가가지고 최저가를 검색하고 막 쿠폰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막 이런 것까지 다 막 체크해가지고 1원이라도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곤 했었거든요. 지금은 쿠팡에서 얼마나 빨리 배송받을 수 있는지 그것만 딱 체크하고 로켓 배송 제품인지 그것만 확인을 하고 바로 구매를 하는 거죠. 그만큼 쿠팡이 우리 삶 속에 엄청 깊숙하게 관여를 하고 있고 우리 마인드 자체를 어떻게 보면 성숙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귀차니즘의 끝판왕 네 그렇게 바꿔놓은 것 같기도 해요. 제 주변에는 제가 하도 쿠팡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쿠팡 사용자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아직까지 이 쿠팡 자체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냥 실험삼아 아니면 요즘 쿠팡에서 할인 쿠폰들도 되게 많이 주다 보니까 한번 경험해보시면 네, 이런 시스템에 약간 매료된다라고 해야 되나? 그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전까지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이런 생태계들 앞으로도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 스타트업들과 회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텐데 솔직히 기대와 걱정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편해지는 만큼 여러 가지 직업들도 사라지게 되고 이러면서 또 세대 차이가 막 또 생기게 되면서 막 적응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잘 정착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해봤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쿠팡을 사용해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영상에 담아보면 괜찮겠다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짧게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게 지금은 당연해진 것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게 재미있는 대화들이 재미있는 댓글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